예, 안녕하세요. 최승윤 작가입니다. 전시가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. 이 시점에서 전시 작품들을 조금 교체를 했습니다. 중간중간에도 조금씩은 교체를 하긴 했는데, 이번에는 한 전체 3분의 1 정도? 아니면 3분의 1보다 조금 더될 수도 있는데, 좀 판매된 작품들을 좀 빼고 없었던 작품들을 조금 걸었어요. 그래서 기존에 전시를 한번 보셨던 분들도, 내가 못 봤었던 작품들이네? 이런 것들이 좀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이 자리에 있었던 작품을 교체를 했는데요. 사실은 이게 서울 아트 가이드 그 광고에도 나왔던 작품이기도 하고, 저희 그 포스터에도 있었던 작품인데, 막상 이 작품이 안 걸려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작품을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입구에다 걸었습니다. 이 작품은 액자를 하지 않은 50호 작품인데, 저랑 대표님이랑 이걸 걸고 나서 이 자리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이번 전시에서 메인 홍보 이미지로 쓰였던 작품인데, 지금까지 걸려있지 않다가 지금 걸어놓게 되었습니다. 여기 이렇게 햇볕이 비치는 공간에서 여기랑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오셔서 보시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 자리에 옆에 있는 작품들은 좀 자주 바뀌긴 했었는데, 아무튼 처음에 요거는 계속 걸려 있었는데,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분위기에 색감이 다른 조금 더큰 작품을 여기다 걸었습니다. 그래서 이쪽 벽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작품은 처음부터 계속 걸려 있었는데요. 첫날부터 이 작품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작품이라는 거는 참 인연이라는 게 있어서, 이 작품이랑 뭐 다른 작품이랑 두 개를 고민하시다가, 다른 작품을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이 작품이 되게 인기가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속 걸어놨습니다. 이 작품의 특징은 제가 처음으로 이런 하얀색의 물감을 써봤는데요.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하얀색 물감이 아니라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런 펄 느낌이 나요. 왜냐면은 여기에 들어간 알료 자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하얀색 물감이 아니기 때문인데,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좀 독특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서 그런지, 아무튼 이거를 베스트로 꼽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리고 이 자리에도 작품이 몇번 교체가 됐었는데, 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요 100호 작품이랑 150호 작품은 그대로 있고요. 아, 그리고 요 15호 작품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점이 조금 달라요. 요 작품만 조금 다른데, 다른 데에는 다 안에 하나가 있잖아요. 근데 얘는 요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딱요 작품만 그래요. 왜두 개가 있는지에 대한 의미는 그냥 각자 상상을 해보시는 게 재밌지 않을까, 네,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이 작품은 원래 있던 작품이긴 한데, 원래는 저 창가 쪽에 있었던, 저 자리에 있었던 작품이죠. 그런데 자리를 한번 바꿔봤어요. 이 자리에다가 놨고, 이 작품은 이 옆에다 놨습니다. 그래서 이쪽 벽면은 레이아웃이, 네, 이런 식으로 조금 교체가 됐습니다. 여기는 150호는 여기 그대로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 그림을 걸었어요. 이 그림은 걸려있지 않았던 작품인데, 이 자리에 좀 뭔가 이렇게 좀 터치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시원한 터치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쪽에다가 한번 교체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 작품도 가져와 봤어요. 여기에 원래 10호짜리가 4개가 걸려 있었잖아요. 그런데 요 느낌의, 그러니까 붉은색이랑 파란색이랑 만나서 요런 때의 느낌이 독특하게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. 제가 이번에 뭐 새로 건 작품들은 보시면은 터치가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작품들이에요. 그런 작품들을 위주로
뭐 새롭게 교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화면에서 색감이 조금 잘 안 잡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 작품의 색감을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. 이게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갈 때랑 지금은 조금 누래지잖아요. 실제로 오시면은 정확한 색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이 작품을 새로 걸었어요. 이 작품도 계속 안 걸려 있던 작품인데 이 안에다가 걸어놨는데 이 공간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쪽 벽면은 레이아웃이 네 이렇게 나와요. 그리고 기억하실 분들은 이 안쪽에도 작품을 구경하실 수 있는데 저 안쪽에 있는 저 작품도 이렇게 교체가 됐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이번에 뒤에 브로치 뒤에다가 본드로 붙였었는데 이게 잘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세 개는 제가 지금 글루건으로 다시 붙여놨는데 제가 이번에 작품 구매하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이거를 여러 개를 만들었었잖아요. 이제는 세 개가 남았습니다. 그래서 뒤에다가 어제는 조정원 작가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도 해주셨고요. 혹시 가져가셨는데 이게 뒤에가 떨어지신 분들은 제가 갖다 주시면 제가 글루건으로 다시 붙여 드릴게요. 네. 진작에 좀 글루건으로 붙였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것도 제가 예쁘게 재포장을 해놨습니다. 전시는 다음 주 토요일 6월 1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.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작품 교체가 조금 됐으니까 기존에 전시를 오셨던 분들도 뭐 시간이 되시거나 뭐 주변에 오셨다라고 하면은 전시장에 한 번 더 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아직까지 못 오셨다고 하면은 당연히 일주일 안에 한 번 더 관람을 좀 와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날씨에 이제 조금 화창해지는 날씨잖아요. 이 날씨에 오셔서 보시면은 뭐 재전시지만 뭐 좋은 전시라고 예,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그때 나와 있는데 다음 주에도 저랑 만나서 뭐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나와 있도록 하겠습니다. 6월 13일까지 진행이 되는 제 개인전 역설의 알레프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